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요. 제가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서 책을 넣었지만은 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아, 근사님 한 사람이 새벽 기도도 노원도 만원당하고 전도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물었습니다. 근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일천 번제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도 들고 너무 바빠서 못한다. 뭐가 바쁘길래 전도를 못해요. 근사님 근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근사의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교회 모든 직분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너무 바쁘다. 뭐가 바빠요? 아, 말 못해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권사님 뭐가 바쁘길래 저 새벽기도도 반도 안 오고 전도도 안 하는 물었더니 아 목사님 저 권사님이 고추방앗간을 하면서 고추농사를 짓는데 아마 그 고추농사 짓는다고 너무 바빠서 못 온다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게 답답하더라고. 정말 천국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요. 고쳐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물었거든요. 근사님, 고추농사 안 지으면 못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고추농사 안 지어도 살죠. 아, 그런데 왜 해요? 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시골에서 고추농사 지어서 태양초 고추장, 태양초 고춧가루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주려고 그 내가 물었어요. 그래 근사님 애들이 그런 게 해오라 해요. 애들 하지 말아. 애들도 하지 말라는 걸 왜 해요? 애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그런 거 해가지고 힘을 빼고 새벽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왜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님들 앞으로 아 키워보라고 애들이 당사에서 사는데 그래도 이 애미 마음이 태양초 고추장 태양초 고춧가루 태양초 태양초 좋아하더라고. 그 해주는 게 엄마의 기쁨입니다. 근사님 예수 믿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지 애들도 하지 말라고 고추농사를 왜 짓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새벽에 이 강대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 다 어쨌든 분노가 지금 정말 예수를 믿나? 정말 저 근사가 예수를 믿나?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애들도 하지 말라는 저 고추농사 짓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 우리 황근사님 고추농사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근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하루도 보니까 또 근사님 자리 안 왔더라고. 새벽기도는 딱 지 오고 싶어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근사님 고추농사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하려고 하나님 우리 황 근사님을 황 하는데 갑자기요 불덩어리 같은 게 하나 팍 머리 날라오더니 내 머리를 팍 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와 피한다고 피했는데 너무 놀라워.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더라.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 가서 저 근사의 꽃밭을 다 모아버리라. 내가 그 약을 듣고 이 뭐고 이거? 이 꿈도 아니고 기도하다 뭐지? 아, 내가 다시 정신을 이렇게 가다놓고 야 내가 이거 근사님 꽃밭 생각하다 보니까 야 꿈을 꿨나? 그러나 다시 하나님 우리 황가사 황 하는데 동일하게요. 포탄 알 같은 게 팍 치면서 내 머리가 다 날아간 줄 알았어. 와 하고 있는데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 가서 저 근사의 꽃차마들 다 부어버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야, 노이로제 걸렸는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하다가 집에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잤어요.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오전 내내 했는데 설교가 한 구절도 안 떠오르는 거야. 머리가 그냥 하얗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원고줄에 한 줄도 안 서지는 거야. 계속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가서 저 근사에 꽂혀가자 뽑아. 그 말만 다. 그러다가 점심 때에 우리 집사람을 불러서 저 근사님 꽂혀 농사 짓는다고 알려줬던 그 집사를 데리고 왔나. 그래서 세 명에서 꽂혀가자를 찾아갔어요. 꽂혀가자를 찾아갔는데 보니까, 야, 근사님은 꽂혀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이제 9월 달에, 늦여름에, 이제 막, 그때 토요일에 너무 아직까지 늦여름에 더워가지고 있는데 고추가 이제 한 개씩 빨간 고추가 생기는 그 고추밭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고추밭을 다 뽑았어요. 싹 다 뽑았어요. 그리고 고추밭을 다 뽑고 집으로 오면서 그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전화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엄마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했더니 딸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엄마 근사님의 고쳐밭을 내가 뽑았는데 나 지금 엄마가 오면 누가 뽑았냐 내가 뽑았다 그래라 하고는 내가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정신이 딱 돌고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오늘 정신이 진짜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근사님이요 황 근사가 세 사람이나 있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야 이거야 교회 큰일 나겠는데 이 근사 세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 내가 그래 하고 좀 이런 마음이 쫄리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밤이 됐는데도 아무 연락이 안 오길래 어떻게 해결됐나 하고 있는데 밤 9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개정신이 아니고 말을 못합니다. 뭐 그 무슨 말인데 했더니 목사님 한 가보이소 목사님만 가보이소. 나는 목사님이 우리 엄마 꽃을 뽑았다는 말을 엄마한테 말 못했거든요. 목사님만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 9시에 넘어서 봉고차를 끌고 근사님 집에 갔더니 근사님이 실성을 했더라.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사람 온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앞에 섰는데 내가 온지도 모르는 거야. 들고 있더라. 그 내가 근사님 했더니 그때 근사님 눈뜨면 목사님 어떤 일입니까? 어쩐 일을 우리 좀 근사님 어쩐 일입니까? 이랬더니 근사님이 말을 못해가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목사님 오늘 어떤 어려 죽을 놈이 이제 꽃줄을 하나씩 달라 그러는데 그 어려 죽을 놈이 우리 꽃줄을 다 뽑았는데 동네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누가 뽑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야. 어떤 놈이 막 그러자 내가 근사님 사실은 제가 근사님 고쳐받을 뽑았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무엇 뭐 때문에 교인들 고쳐받을 뽑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고쳐받을 뽑다가 물집이 다 생기면서 껍질이 벗겨지고 막 다부지는 그걸 손으로 보여주면서 근사님이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이 고쳐밭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고쳐밭을 다 뽑았다고 얘들이 근사님이 목사님이면 나무 고쳐밭 뽑아도 됩니다 하면서 막 고함을 치르더라. 지금까지는 말이 떨려 말을 못했는데 이제 내가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야. 목사님이 어떻게 교인의 고쳐밭을 다 뽑고 목사가 한참 이야기를 내가 있다가 근사님 나도 한번 물어볼 거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 물어보세요. 근사님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뭐 불구덩이 아닙니까? 그걸 근사님 믿어요?
없으니까 근사된 거 아니냐고. 제가 볼 때는 근사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근사님 뭐라고? 근사님, 근사님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근사님이 정말 지옥을 안다면 이러면 안 되죠. 나는 오늘 저녁에 와서 실성한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거 치가 떨린다 그래. 이거 휘둘리면서 이런 처음 봤거든요. 이 고초가 뽑힌 것 때문에 이가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말을 못했잖아. 이 동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이 가족들 중에서 집안 중에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예수 안 믿고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지금처럼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벌벌 떨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 지옥 갔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을 탁 감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한 3분, 4분 지났더니 그 사람이 무릎을 탁 긁더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우시더라고. 이 꽃이 마치 뭐라고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내가 근사님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집에 왔어요. 그 주일날 아침에 근사님이 탁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리고 근사님 옆에 또 다른 아줌마가 한 사람 앉아 있더라고. 이 사람 새벽기도 안 오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최동순 아주머니는 어떻게 새벽기도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이 목사님 근사님 꽃집안 옆에 나도 고추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게 저녁에 다 퍼진 게 벌써. 새벽 기도도 안 오고 고추농사인지도 목사님 다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초신자가 교회는 온지 두 달밖에 안 된 초신자 깜짝 자기도 고추밥 뽑힐까 싶어서 새벽 기도를 나갔나.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보면은 이 고추밥 뽑힌 근사님의 손자가 그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꽃집아지를 뽑혔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우리 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놓았던 그 최동순 아주머니가 손자를 집에서 키웠어요. 엄마 아빠는 집에 안 계시고 살아는 계신데 이혼해가지고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데 이 꽃집아 뽑힌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나왔던 이 할머니 손자가 우리가 찾아가도 들어놓아가지고 오는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들어놓은 TV만 보겠던 얘가 지금 우리 교회 올래 목사 안수를 받아서 우리 교회 목사로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목사님 전도가 어렵습니다. 뭐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다 100%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앞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안 물어봅니다. 자.